예, 비싱 박사, 예, 수리를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매장 정경인데요. 지금 이제 밤이 늦은 시간이죠. 예, 전 세계 재봉틀들. 이거는 이제 수리 의뢰해서 받아져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런 기계들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예,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대전 서구 월평동에서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 기계는 사용하시던 기계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요거는 이제 도요타 미싱의 STF 17이라는 기계인데, 수리를 하려고 바느질 패턴 이상으로 이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수리를 하려고 기계를 뜯어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아유, 자세히 들어야 되네. 이 부분. 이 안에 내부에 기어 박스가 깨졌습니다. 이 기어 박스가 깨져가지고 요거는 이제 컨트롤 메커니즘 블록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이 모두 파손이 된 기계예요. 그러니까 발금질 패턴이 전혀 되지 않은 이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기계 수리하다 보면 아주 여러 종류의 기계들이 많이 제가 이제 수리를 받게 되는데요. 외형 보고 재봉기를 구입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런 상태의 기계들이 많이 수리가 요새 들어와요. 네. 뭐 그것도 좋습니다. 뭐싼 경우에 기계를 구입해가지고 또 수리해서 사용. 어려운 시기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부담 없는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재봉틀을 사용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뜯어보면 참 안에가 모두 파손되는 거뭐 판매하는 사람들이 알겠어요? 모르죠. 그렇죠? 당근 마켓 이런 데를 통해서 예, 구입하신 분들 수리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근 마켓 거래하시는 분들도 예, 저한테 이제 수리를 받아가지고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양심적으로 판매하라고 이제 저희가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기계인데, 요 기계도 지금 내부 파손인 걸이 사람이 알고 팔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어렵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수리를 하고 있는 심야에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걸 풀어가지고요. 끼워줘야 되는데 막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 또 이런 미스가 나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조립을 하고 나서 영상을 또 연결시켜야 되겠습니다. 전면 커버 부분, 예, 전구는 이제 불에 타버렸고 터졌던 기계예요. 그래서 전구를 교체하고 기어 부분을 응급 처치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100% 만족스럽게 수리는 되지 못했던 기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박음질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제 조립은 한 상태고 실을 감아서 박음질을 해봐야 되죠. 네, 늘 하는 작업이지만은
예, 북실 감기라 그럽니다. 실을 감는다 이 뜻이죠. 북실을 밑에 요 밑에 실을 감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실패꽂이를 꼽고 예, 우측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측에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감고 밀어주고 예, 이게 또 아주 또 특성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피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페달 부분에 이제 꼽는 전원선인데 아주 특이하게 생겨서 국내 이제 이걸 분실하게 되면은 어렵습니다. 이거 저 구하기가 어려워요. 이 페달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보시면 북실감기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어요. 여기 예, 우측에 폴리 쪽에 북실 바느질 예, 요걸 제껴 놓으셔야 돼요. 예, 손으로 감고 빨리 감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감아야 되죠. 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구독자님들이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앞에 전면에 그냥 2, 3분도 잘 안 보세요. 그러면은 뒤편에 보세요. 이제 전체 분해를 해서 수리를 하고 뒤편 부분에 사용 방법이 나오는데 끝까지 보지 않고 문자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실을 끼우는 거 이것도 후반부에 나오는 영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실패를 꽂았습니다. 이제 윗실을 하나 둘 실체기까지 걸고 이렇게 걸어주고 그 다음에 이 기계는 이제 과거에 나온 기계이기 때문에 자동 실기기 장치가 없어요. 8번이 직선 바느질에 손으로 앞으로 뒤로 끼우시기 바랍니다. 폴리를 돌려서 밑에 실을 끌어올려주고 제가 이제 100% 기계를 조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은 바느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음질을 하다가 아차 잘못되면 다시 모두 뜯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윙 하면서 안 가는 이유는 요 실 감기 장치에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폴리를 바늘 있는 부분에 놓으세요. 후진. 요 부분이 이제 바느질 간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7번. 6번. 예, 이게 내부를 살펴보니까 스프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걸어놓은 부분도 있고 원래 출고됐을 당시의 기계는 아닙니다. 여러 차례 수리를 받은 이런 기계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지급적 바느질이 나와야 되니까 11번 채널 품질 테스트 11번이죠. 네, 11번에 놓고 지급적 박음질이 돼서 나오는 이런 모양입니다. 지그재그 바느질이라 그러죠. 이렇게 지그재그 바느질을 할 때는 아래 실하고 위에 실하고 타이트하게 놓으면 안 됩니다. 여기 실 장력 조절기죠. 위에 실이 조금 넓어야 되는 겁니다. 됐고요. 13번 누빔 바느질, 14번 천과 천을 연결시켜주는 바느질, 16번 세발 뜨개 바느질. 네, 다시 버튼을 눌러서 요 옷감이 흔들리는 이유는 요 압력 조절기를 잠궈줘야만 됩니다. 이렇게 잠가주세요. 이게 너무 벌어져 있으면 옷감이 흔들립니다. 이제 좀 많이 낮았죠. 요 다이얼이 흔들흔들 하는 이유는 안에 수도꼭지를 꽉 조아주는
이런 장치 같은 이런 걸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저 부서진 그 컨트롤 메커니즘 블록이라는 거를 제가 강력본드로 떼어 가지고 기어를 통째로 떼었기 때문에 풀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100% 수리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부 손상이 굉장히 많은 기계입니다. 이거 잘 모르시고 뭐 당근이나 이런 데서 구입하신 것 같아요. 뭐 그래도 기본적인 각종 기능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수리가 됐으니까 예, 잘 쓰시기 바랍니다. 요즘 뭐 코로나 사태로 전 국민이 어려울 때 제가 이 기계를 고쳤다고 해가지고 뭐 수리비를 과다하게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100% 완벽한 수리가 아닌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도 수리 비용을 기본 요금만 받으려고 합니다. 기본 요금이 아이고 그래도 방언비를 돼서 저도 기쁩니다. 예. 18번, 예, 19번 채널 안에 뜯어보니까요 막 스프링 가지고 연결시켜 놓고 뭐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여러 차례 예술을 한 기계로 보입니다. 대전 서구 월평동으로 보내지는 도요타 메이싱의 STF-17이라는 기계 예술을 마치고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이런 기계 가지고 계신 분들 바느질 패턴 조심해서 다루시기 바랍니다. 이게 빠져가지고요. 안에 깨지면은 수리가 어려운 이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기능들이 나와서 예, 저도 기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